때, 아, 일찍 그래. 이 아저씨 때, 이제 백제가 막 핵으로 진출하는 일이 벌어져. 근데 진출을 그냥 했더라고 하면 못 믿겠지. 뭔가 나라의 기틀이 마련되어 있고, 안건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막아내서 행주대처까지. 그리고 이제 일본 애들이 항복은 아니고 이제 잠깐 휴전 이제 기간을 갖게 돼. 그때 일본하고 명나라랑 얘네들이 휴전하는 협상을 하는데 되게 웃겨. 우리나라는 빠지고 했어. 6.25도 사실 그랬거든. 휴전할 때 우리나라는 빠졌단 말이야. 그 강철비 2 보면 그 내용도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도 우리나라가 빠져. 명나라하고 일본하고 이제 휴전할 때. 근데 일본 애들이 휴전이 결국 결렬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 애들이 무리한 걸 요구를 해. 명나라의 황여를 달라. 이 얘기를 해. 우리나라 이 하삼도, 밑에 있는 삼도를 다 달라고 하는 거야.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런 데 쌀 많이 나는데, 거기 다 달라고 하는 거지. 우리나라 뭐 왕자라든가, 그 다음에 대신 신하들 같은 고위급 신하들을 다 가지고 인질로 데려가겠다. 했더니, 명나라도 이제 싫어했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고, 특히 유성룡이가 엄청나게 반대해가지고 휴전이 결렬됐어. 결렬됐고, 이제 그 중에 휴전하는 동안에, 우리나라도 휴전하는 동안에도 있고, 이제 전쟁하면서도 조총도 이제 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항외라고 해서 항복한 일본 애들이 있어. 꽤 많아, 생각보다. 대표적으로 사야카라는 사람이 있거든. 걔네 같은 경우는 자기 부대를 데리고, 1,000명 정도를 데리고 와서 항복한단 말이야. 걔네는 이제 총 만드는 기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총도 만들고 그래. 조총. 그 다음에 총을 쏠 수 있는 훈련 도감을 만들어. 포수, 사수, 살수로 해가지고, 이제 창도 만들고, 창부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기는 포수였지. 포수가 핵심이었어. 근데 그걸 만들려고 훈련동함이라는 거 만들고 또 소고법이라고 해서 군사 통치 체제 정비에서 체제 통치 체제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 그 소고법도 소고군 이때 만들어지는 거야. 양반이나 노비나 다 같이 하는 거. 이때 이게 훌륭한 일을 해줬잖아. 사야카 같은 경우가. 그래서 얘한테 이름을 우리나라 이름을 하사해 주는 거야. 그게 김충선이라는 김충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나라를 되게 동경했고 문명 국가여가지고 굉장히 우러러보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나라 딱 건너오자마자 바로 항복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난 휴전했고 다시 이제 휴전이 결렬되면서 정유, 재란, 다시 란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1997년, 98년에 끝나. 여기서는 유명한 게 이제 조명연합군이 직산이라고 해서 지금 천안 정도 되는 위치에 있거든. 그래서 직산 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우리나라 수군은 또 당연히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순신 아저씨가 어쨌든 뭐 선조한테 되게 혼나는 일이 벌어져. 옥에 갇혀가지고 옥사할 뻔했어. 근데 그래서 살려줬던 애들 이제 있어서 겨우겨우 살았는데, 어쨌든 그때 이순신이가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뭐 그 사건을 등교하면 알려줄게. 이때 이 권율이라는 사람이 대신해가지고 이제 이순신이 만들었던 그 배들 있잖아. 그 병력을 가지고 7,000명에서 다 말아먹어가지고 한 200척인가 배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때 이제 배설이라는 부하가 몰래 튀겼어. 12척을 가지고. 남은 게 12척밖에 없네. 그래서 선조가 다시 이순신을 불러가지고 백의 종군을 시켜. 그때 명량대척 유명하잖아. 12척에다가 나중에 어떤 신하가 또 하나 배를 가져와가지고 13척이 되거든. 그렇게 해서 일본에 한 133척하고 이제 맞붙게 되는데 조그만한 이제 울뚤목 있는 명량에서 그거를 이제 막아내는 거야. 7,000량에서 다 이제 그 원균이 말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명량. 해전. 유명하잖아. 12척으로. 영화도 있고. 그래서 이겼지만 나중에 결국에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탄핵에 맞고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하고 이제 죽잖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임진왜란 거의 끝나게 돼. 그래도 노량해전 때가 일본 애들을 퇴각하는 시즌이었어. 시점이었어. 이제 그때 해갖고 경과까지 살펴봤고 결과는, 지우고 봐야 되는데 사실 여기 하얀색으로 쓴 거는 의병들이야. 의병들의 활약인데 스님들이 있어. 묘향산에서 활약했던 사람이 휴정이란 사람이고 스님이야. 그래서 서산대사라고 불렸고 그 다음에 금강산에서 했던 사람이 유정이고 사명대사.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607년에 포로로 끌려갔던 조선인들을 일본에서 7,000명 정도를 데려오는 역할을 하게 돼. 유정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길주에는 정문부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걔가 북관대첩비, 일본 애들을 이긴 다음에 비를 세운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러일전쟁 터졌을 때 일본 애들이 아유 쪽팔린 거 해가지고 몰래 가지고 가서 야스쿠니 신사에다가 이렇게 놔버렸단 말이야. 그걸 계속 우리가 돌려달라고 항의해가지고 지금 돌려받았어. 근데 우리나라에 없고 원래 자리가 북한이잖아. 그래서 북한으로 갔어. 그 다음에 의령에는 홍의장군 곽재우라고 홍색. 이거를 진짜 무서워했어. 곽재우 같은 경우를. 그러니까 일본 애들 너무 무서워하니까 홍의 장군 같은 경우는 일본 애들이 엄청 무서워했단 말이야. 이제 싸움도 잘하고 막 신출귀물 했어. 그래서 이때 막 전략 중에 하나가 홍색 옷을 입으면 일본 애들이 무서워해가지고 여러 명들이 이제 홍색 옷을 입혀가지고 막 마치 홍길동이 분신 한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싸우는 전례도 있고 그래. 이 곽재우하고 스님들 빼고는 이 외에도 되게 많아. 고경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 아까 썼다 지웠지 뭐 김천일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데 요때 대부분
의병들은 임진왜란이 끝날 때 거의 다 죽어. 선조 같은 경우가 되게 질투심이 많아가지고 죽인단 말이야. 근데 곽재우라고 승려들만 빼고 다 죽입니다. 이순신한테도 질투했는데 뭐, 그쵸? 결과는 다음에 지워서 살펴보도록 할게. 자, 임진왜란에 대한 이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할게. 자, 임진왜란의 결과로는 이제 조선, 일본, 이제 중국으로 이제 살펴볼 건데, 조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쟁이 조선,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농토가 많이 황폐화됐겠지. 그 다음 인구도 많이 줄었을 거야. 시체들이 엄청나게 많았겠지. 6.25도 마찬가지야. 6.25도 세계가 거의 참여를 했잖아. 참전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났었잖아. 한반도가. 그래서 이 한반도가 재건하기 위해서는 한 몇백 년 걸릴 거라 그랬어. 적어도 100년 정도. 근데 우리나라가 몇십 년 만에 막 이, 뭐야, 그 전쟁의 상흔의 기억을 다 잊게 만들고 막 엄청난 경제 발전을 했잖아.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 것처럼. 그게 근데 6.25 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임진왜란 때도 사실은 인구가 박살나고 농토도 완전 박살나가지고, 농토야, 그냥 토지 자체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시체로 다 덮여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농사 질 사람도 없는 거고. 근데 이것도 이제 이 이후에는 이거를 이제 거의 해결을 해. 또 이제 상업도 많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상품화폐 경제라든가 조선 후기 때가 되면은 거의 조선 전기 때에 있었던 그런 생산량보다 더 이제 더 많게, 또는 이제 뭐 아무튼 농업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어쨌든 임진왜란 때는 인구하고 농토가 이제 거의 황폐화가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양안하고 호적이라는 게 있어. 호적이라는 것은 알지. 호적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했기 때문에 호적도 많이 분실되고 없어지고 이제 불타고, 양안이라는 건 토지 대장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너네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같은 거, 그런 걸 적어 놓은 거야. 이때는 뭐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토지였으니까, 토지가 어느 집에, A라는 집에 어느 정도의 소유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거야. 그게 있어야 국가에서 세금을 거둘 수가 있잖아. 그치? 국가에서 세금은 사람한테도 해서 걷지만 인두세라 그러고, 토지한테, 토지에다가 매겨서 이제 걷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이제 기록해 놓은 게 양안인데, 이게 다 불타버렸으니까 국가 재정이 엄청나게 힘들어졌겠지. 전쟁이 끝났으니까,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다 그래. 전쟁 중에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지만 전쟁 이후에도 그걸 재건하기까지가 정말 힘들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때 이 임진왜란을 도와줬던 나라가 명나라란 말이야. 명나라, 중국 명나라. 그래서 이때부터 제조지은이라고 해서 그냥 중국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야.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6.25도 그래. 6.25 끝나고 나서 우리가 미국을 엄청나게 의지하고 좋아하잖아. 그것처럼 여기서도 명나라 숭배하는 거야. 숭명사상이라 그래. 명나라를 엄청나게 좋아해. 근데 이게 사실 이런 것도 있어. 이 선조가 자기의 치부를 좀 가리기 위한 것.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로 튀었잖아. 근데 그동안에 광해군 자기 아들한테는 분조라고 해가지고 조정을 두 개로 나눈 거거든. 그렇게 해서 광해군 시켜가지고 뭐 이제 의병들 모으게 하고 뭐 했는데, 북인들이랑 같이 광해군이 임진왜란에서 막 되게 승승장구했단 말이야. 이순신도 그렇고 여러 의병들도 막 활약을 했고, 그에 비해서 자기는 도망간 것밖에 없어. 근데 자기는 도망간 게 아니다, 이 얘기야. 명나라의 참전을 명나라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하기 위해서 자기가 갔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잘못된 좀 관은 덮으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순신이나 다른 이제 신하들, 또는 다른 의병들이나 아무튼 다른 이제 국가를 위해서 싸웠던 장군들의 그런 덕은, 그들의 희생을 감추고 자기의 치부도 감추려고. 그래서 이제 명나라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지. 명나라가 있어서 우리 조선이 존재한다. 뭐 이런 거지.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진족, 그러니까 후금 청나라랑 또 싸우게 되거든. 그때 완전 발리게 되지.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돼. 자, 어쨌든 숙명사상이 이때부터 막 엄청나. 이제 중국을 그냥 막 의지하는 거야. 지금 미국 좋아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때는 또 관우를 엄청나게 좋아하기 시작해. 이제 중국이잖아. 오리지널 중국. 중국 하면 이제 싸움 잘하는 사람. 관우잖아. 멋있잖아. 의리도 있고, 학식도 어느 정도 갖췄고, 그 다음에 매너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관우. 여기에 지금 서울에 남아있어. 동묘라 그래. 동묘. 동묘. 동묘역 한번 가보면, 여기 GD가 좋아한다고 했잖아. 빅뱅의 GD, G드래곤이 여기 좋아. 여기 막 가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니까 못 가지만 코로나 끝나고 가보면 옷 같은 걸 되게 많아. 나도 여기 갔었는데, 근데 낮에 가면 진짜 시끄럽고 완전 시장, 돗대기 시장 같아. 근데
아침에 진짜 이른 시간에 가면 되게 조용하고 좋아. 아무튼 좋아. 자, 그리고 당연히 문화재도 엄청나게 소실했겠지. 문화재도 많이 불타버려. 불국사도 불타, 불국사. 그, 이건 헷갈리면 안 돼. 황룡사, 황룡사 9층 목탑. 이건 헷갈리면 안 돼. 황룡사 9층 목탑은 몽골의 침입으로 이제 없어지는 거지. 불국사가 없어진 거는 이때 임진왜란 때고, 경복궁도 불타. 자, 경복궁은 일본에 의해서 불탄 게 아니라 우리나라 백성들에 의해서 불탄 거야. 우리를 버리고 간 거.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경복궁 불태워버렸고, 장례원이라고 해서 노비 문서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기도 다 소각해버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사고라고 해서 그 조선왕조실록 보관해놓은 데가 있단 말이야. 그걸 사고라 그래, 사고. 네 군데가 있었어. 네 군데가 전주사고 춘추관, 그다음 춘추관을 배웠지. 통치체제 정비해서 중앙에 있는 거. 그다음 충주사고, 성주사고가 있었는데 여기 다 불타서 없어져. 전주사고만 남아 있어. 전주사고만. 정말 이렇게 물론 운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막 보관하기 위해서 여기 있었던 관리가 엄청나게 개고생했던 그 노력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나 살아남았던 거야. 이 살아남은 걸로 전쟁 이후에 다시 또 써내. 이걸 보고 다시 써내가지고 다섯 군데다가 이제 보관한 거야. 이제는 산으로 들어간 거야. 이게 도시에다가 놓다 보니까 이게 임진왜란한테 불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했잖아.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끔 그래서 그 산에다가 보관하는 거야. 물론 이제 춘추관은 당연히 여기다 그냥 보관하는 거고, 춘추관 이외에 나머지는 다 산이야. 산. 물론 강화도는 이제 섬이고, 이제 아무튼 안전한 데다가 보관한다는 거야. 춘추관, 강화도, 그 다음 태백산, 묘양산, 오대산이야. 태백산 같은 경우, 오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이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제 동경대로 가져가 버리고 관동 대지진이라고 일어나. 엄청난 사건이거든, 이것도. 나중에 근현대사 가면 얘기를 해줄게. 이때 이제 소실되고, 이제 묘양산은 지금 북한에 있지. 북한에 있는 거고, 나머지 이건데, 이 춘추관에 있었던 거는 이괄해난이라고, 이거 있다가 임진왜란 끝나고 조금 있다가 이괄해난이 또 이러죠. 이때 소실돼버리고, 강화도하고 이제 태백산에 있는 것들. 물론 지금은 부산에도 이제 보관돼 있고 규장각에 있지만, 이때 여기 근현대사까지만, 이제 근대사까지만 이제 봤을 때, 이제 강화도에 있었던 거는 뭐 정족산성, 만이산의 정족산성이고, 태백산에 있었던 거는 나중에 경성제국대학 안에 있는 규장각. 지금도 서울대 가면 규장각이라고 있어. 거기서 이제 보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의 임진왜란의 결과로 일어난 조선의 상황을 한번 살펴봤어. 인구 농토 박살났고, 양안 호조가 없어져가지고, 국가 재정은 정말 힘들어지고, 이때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줬네 해서 제조 지은 해가지고, 명나라를 엄청나게 숭배하는 거, 그 은혜를 갚는다, 막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관우를 숭배했고, 문화재 소실해가지고, 불국사 불타버리고, 경복궁 불타버리고, 사고, 네 개 있었던 사고가 다 불타버렸는데 전주 것만 남았다. 그래서 다시 다섯 개로 만들어가지고 대부분 산에다가 보관했다 정도 알면 되고.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는 바람에 이제 임진왜란이 끝난 거야, 사실은.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장 경계했던 애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거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아서 세운 막부가 에도 막부. 에도 막부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존속을 해. 근 200년 이렇게 동안 이게 지속을 하지. 에도 막부 같은 경우 이제 에도 막부가 생겨났고, 일본에서도 이제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해.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덜 문명화된 나라였는데, 일본에 이제 성리학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야. 문명국이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사실은 명나라과한테 이제 받은 거잖아.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성리학을, 완전히 정립한 사람이 이황이야, 이황. 이황이가 성리학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 뛰어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황에 대해서, 이황의 학문이 이쪽으로 건너가기 시작해. 특히 강황이라는 이황의 제자인데, 이황의 제자 강황이 가가지고 성리학을 전파해준단 말이야. 물론 잡혀간 거지, 잡혀간 거. 그래서 가서 성리학을 해줬는데, 더 웃긴 거는 지금 현재, 나도 모르겠다. 내가 대학생 때까지 이제 들은 얘기니까, 일본이 이황의 성리학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더 연구를 많이 했대. 부끄러운 거야, 그거는. 아무튼, 일본에, 그리고 또 하나, 도자기. 그래서, 일본에서는 또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하거든. 우리나라가 되게 뛰어났대. 이 백자라든가, 도자기가 되게 뛰어나가지고, 이 도자기 만드는 기술자들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그런 문화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때, 이삼평이라는 대표적인 이제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도공이라 그러거든. 이 사람을 끌고 간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에서 이제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거의 지금도 그렇고, 신으로 추앙해버려. 신으로 추앙. 일본 같은 경우가 되게 그렇지 않냐? 우리나라하고 전쟁을 했어. 근데 그 상대편 애를 끌고 와가지고 얘를 신으로 추앙한다? 그건 좀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근데 일본은 약간, 요런 것도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것 같아. 배울 건 좀 배워야 되는 것 같아.
잘하는 거, 능력자, 어느 부분에서의 전문가는 인정하는 것 같아. 그리고 배우려고 그래. 자기 걸로 더 소화하려고 그러고. 아무튼 그런 모습들은 좀 좋은 것 같아. 아무튼 성리학하고 도자기가 일본에 전파됐다라는 거. 성리학은 성리학 계통이 많잖아. 우리가 붕당을 한번 살펴봤지만 아직 뭐 더 깊게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이황의 학통을 이제 계승한 거지. 그거 보면 돼.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참전했다가 여기도 이제 박살이 나는 거야. 여러 이제 군대를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사실은 군대를 움직이려면은 비용이 들어. 비용 떨어지고 국가 재정도 조금 약화되고 뭐 이런 부분이 생기고 사실 이때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웃긴 사실이 여진족이 도와준다 그랬어. 여진족이 도와준다 그랬는데 명나라가 거절했거든요. 너는 가만히 있어. 그냥 잠자고 있어.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7년 동안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야. 이때 여진족은 7년 동안 힘을 키워가지고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워버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해진 거야. 그래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불과 몇십 년 안 있다가 이 후금이 등장해가지고 얘가 우리나라도 엄청 괴롭혀. 이제 후금이 나라 이름을 또 청나라로 바꿔. 또 청나라로. 하면서 우리나라도 괴롭히지만 이 청나라가 명나라를 아예 없애버린 사건이 벌어져. 근데 만약에 임진왜란에 얘네들도 참전했다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 여하튼 예, 이렇게 이제 임진왜란이 가져온 그런 결과가 크다라는 거.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쟁 자체도 스케일이 크지만 이 가져온 끼친 영향도 어마무시하다라는 거. 이 다음에 이제 조선을 어떻게든 다시 세워나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나오는 왕이 광해군 인조가 나올 거야. 그 광해군 인조를 배우고, 그 다음에 붕당 저번에 했던 거에 이어서 나머지 붕당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